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2절에서 기원 후 70년의 로마 군대에 의해 자행될 성전 파괴를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단지 성전 파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것까지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궁금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자 예수님은 세상 끝에 있을 여러 가지 징조들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람의 미혹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을 보면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미혹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27절까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 의한 미혹을 말씀하시면서 그 미혹들이 얼마나 강할 것인지 누차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혹에 대한 경고는 예수님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옛날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경고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도들은 그 경고를 듣고도 거짓된 사람들에게 미혹당하여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도들은 특히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거짓된 사람들의 미혹을 알고 경계하면 단호하게 배척해야만 합니다. 미혹이 세 측면에서 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종교적인 미혹이 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술인 무속인들이 40만 명을 상회하며 그들로 인해 이루어지는 소위 역술 산업은 한 해 2조 원에서 4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당집을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면 이렇게 규모가 크겠습니까? 교인들 중에도 점을 보러 무당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역술인이나 무당들에게 신통력이 있어서 자신들의 궁금증과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정말 그들에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사이비들은 그런 능력이 없지만 소위 용하다고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감탄하게 만들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며 사람들은 그들의 신통력을 믿게 되고 그들의 말을 신뢰하며 따르게 됩니다. 결국 사람들은 처음 의도와는 달리 점차 우상 숭배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경고한 것이 이것입니다.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이 이적과 기사를 보이면 다른 신들을 섬기고자 할 것인데 이러한 미혹에 유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미혹이 있을 때도 거부하는 것은 곧 그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적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 말씀에 확신을 주려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서 빗나간 이적을 행하는 자는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반케 하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도에서 꿰어내려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을 죽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이런 일로 살인을 저질러서는 안 되겠지만 그만큼 멀리하고 배척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적인 유혹이 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복음이 가정 내부의 심각한 분열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가족으로 인해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큰 지장과 어려움이 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형제나 자네나 아내나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우상을 숭배하고자 하고 꿰일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처럼 사탄은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을 이용하여 은밀하게 미혹하려 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넘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게임으로서 사탄으로서는 매우 효과적인 미혹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미혹이 있을 때 아무리 가족이고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그들을 쫓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을 용서 없이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인륜 지정마저 허용하지 않는 명령이기에 가혹하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내 영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믿는 자들을 미혹하려는 사탄의 괴계가 간악하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은밀한 꾀임을 간파하고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공동체적인 미혹이 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며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신들을 향하게 하려는 사탄의 노력은 몇몇 사람을 동원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아예 살고 있는 성읍 전체 사람들을 동원하여 한 사람 혹은 몇 사람을 위협합니다. 신명기 13장 13절의 잠류라는 말의 원어는 베네 벨리알로서 이 벨리알의 자식들이라는 뜻입니다. 벨리알은 신약에서 그리스도와 대조되는 사탄을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되었는데 그만큼 악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람들을 집단의 힘으로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이들이 주를 이룬 성읍은 다른 성읍들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상을 섬기게 압력을 가합니다. 하나님은 그 성읍은 주동자만 아니라 거하는 모든 사람과 생축을 죽이고 물건을 불살라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희생을 감수하서라도 백성들 사이에 번져나갈 악을 막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지에 비해 오늘날 죄에 대한 성도들의 태도는 너무나 안일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악한 일을 배척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만나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